다음은요, 이제 그 백두산 정계비에서 나온 그 토문강이라는 말을 한번 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명나라 시절에 인식했던 송화강의 한 지류냐, 아니면 청나라 시절에 인식했던 두만강을 가리키는 단어냐. 사실 그거에서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명대의 사서인 요동진은 두만강과 별개로 토문강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문강이 아닌 토문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용을 보면 그뭐 적혀 있어요. 해석하면 토문하는 성해 동북 500리에 있는데, 장백산에서 발원하며 북쪽으로 송산이 있고 동쪽으로 흘러 송화강으로 들어간다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토문화가요, 우리가 말하는 토문강일까? 이런 거예요. 송화강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송화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해가지고 길림성을 가로지은 후 흑룡강으로 합류를 해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발원한 토문화가 동쪽으로 가서 송화강과 합류를 하려면요, 송화강보다 서쪽에 있어야 돼요. 토문화가 송화강보다 동쪽에 있다고 하면 동쪽으로 흘러서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중국 길림성 반석시에는 송산진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명나라 때의 지명이 그대로 이어져 왔을지는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긴 한데, 요동지에서 언급한 송산이 현재의 송산하고 좀 일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요동지에서 언급하는 토문화는 우리가 하는 그 토문강하고는 전혀 다른 물줄기가 돼요. 자, 그렇고요. 명나라의 요동지와 함께요, 이제 조선에 용비어천가가 있어요. 근데 용비어천가에서도 두만강의 북쪽을 토문강이라 설명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토문은 강 이름이 아닌 육지의 지명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청나라 이후부터는 토문강은 두만강의 근원 혹은 두만강을 가리키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여기가 백두산 국경이 문제가 됐냐면요, 숙종 때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인구가 많이 늘어요.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의 그 피해를 복구를 해가면서 그 이제 조선의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숙종 시대 때는 그 대동법이 평안도하고 함경도를 제외한 북방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에서 시행이 돼요. 그래서 그 이때 이제 조선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땅도 많이 개척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조선 사람들이 백두산 일대 무인 지역에 넘어가 살게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청하고 조선 양국 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청나라하고 조선은 관리를 파견해서 두 나라 국경을 확실하게 좀 정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헌부에서 장령 9만리, 사헌부에서 이 계사를 좀 거듭 말하고 새로 아뢰기를, 저 사람들의 백두산 행차의 사명을 맡은 신하가 진실로 마땅히 함께 가야 하는데도 접반사 박권과 함경감사 이선부는 대신 편비를 보내고 모두 물러나 앉아 몸이 쇠약하고 늙었다는 핑계를 대었다. 백두산의 길이 비록 험난하다고는 하지만 차원 이하가 모두 통행했으니 접반사와 함경감사만 유독 가지 못한단 말인가. 경계를 정하는 막중한 일에 다만 한 장의 수본으로 상문하였을 뿐 물의 근원을 다투어 논하 즈음에는 이미 목격하지도 않고 단지 예예 예 하고 답하기만 했으니 사명을 맡긴 듯이 어찌 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까? 첫건대 박권과 이선부를 모두 파직하소서 하고 또 논했는데, 북병사 장한상은 비국에서 함경도 북병사예요. 비국에서의 강의 근원을 끝까지 찾아서 지형을 자세히 살피게 했는데도 이미 직접 살피지 않고 다만 장교의 거짓 보고에 빙과하여 흐리멍덩하게 치게 하였으니 높은 체하여 편안함을 도모하는 버릇이 이미 지극히 해괴합니다. 심지어는 장교배가 그릇처럼 말로 적당히 꾸며 상문했으니
부지런하지 않고 직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이보다도 심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남은하여 정죄하소서. 근데 숙종이 윤허하지 않는다 했다는 거예요. 숙종 51권, 그러니까 숙종 38년, 1712년 임진년이고요. 청나라 강희 51년이에요. 이때 그 6월 9일 세 번째 기사에 있어요. 청나라 강희제가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자, 두 나라는 백두산을 기점으로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국경해야 한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 측의 대표로 목극 등을 따라갔던 이 박권 등이 실제로는 백두산을 오르지 않고 부하들만 딸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대표였던 목극 등은 그 어느 물길이 어느 물길이니 경계를 이렇게 전한다 그 했는데, 물의 지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저게 두만강이겠구나 하고 대충 눈여김만 하고 비석을 세워버린 거예요. 접반사 박권이 치계하기를 총관 목극 등이 백산 산마루에 올라 살펴봤더니 압록강의 근원이 과연 산 허리의 남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경계로 삼았으며, 토문강의 근원은 백두산 동변의 가장 낮은 곳에 한갈래 물줄기가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총관이 이것을 가리켜 두만강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를, 이 물이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흘러서 나뉘어 두 강이 됐으니 분수령을 일컫는 것이 좋겠다 하고, 고개 위에 비를 세우고자 하며 말하기를, 경계를 정하고 비석을 세우미 황상의 뜻이다. 도신과 빈신도 또한 마땅히 비석 끝에 따 이름을 새겨야 한다 하기에, 신 등은 이미 함께 가서 간심하지 못하고 비석 끝에 따 이름을 새김은 일성실하지 못하다는 말로 대답을 했다. 숙종실록이에요. 그래서 목극 등은요,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이렇게 잘못 파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압록강하고 두만강 경계를 국경으로 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조선 정부에서 이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선에서 국경선의 그 푯말을 박는 동안요, 이제 목극득이 봤다는 그 토문강이요, 우리가 아는 그 두만강을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륙의 동북 쪽으로 흘러간다, 다른 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정에서 이걸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함경감사 이선부가 백두산의 푯말 세우는 역사를 거의 다 끝났다는 뜻으로 이제 개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견문학인 홍치중이 제가 좀 등이 좀 불편해서, 견문학이었던 홍치중이 부평사로서 푯말을 세우던 초기에 가서 살펴보고 상소하여 그 곡절을 전달을 하기를, 신이 북한에 있을 때 백두산의 푯말 세우는 곳을 살펴봤습니다. 대저 백두산의 동쪽 진장산 안에서 나와 합쳐져 두만강이 되는 물이 무릇 네 갈래인데, 그 가장 북쪽의 첫 번째 갈래는 수원이 조금 짧고 두 번째 갈래와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하류에서 두 번째 갈래로 흘러들어 두만강이 최초의 원류가 된 것이고, 그 청자가 가리키면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 물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이라 이렇게 한 것은 첫 번째 갈래 북쪽 시별이 박 사봉 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차가 백두산에서 내려와 수원을 두루 찾을 때이 지역이 당도하니까 말을 멈추고 말하기를, 이것이 곧 토문강의 근원이다 라고 하고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육지로 해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갈래에 당도하니까 첫 번째 갈래가 흘러와서 합쳐지는 것을 보고 그 물이 과연 여기서 합쳐지니 그것이 토문강의 근원임이 명백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경계를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여러 수원의 갈래로 경계를 정하게 된 곡절의 대략이 된 거예요. 이게 숙종실록 52권에 나온 그 기사예요. 그래서 두만강의 최초의 원류하고 달리 강의 원류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속으로 흐르다가 도로 솟아나는 물은 이첫 번째 갈래의 북쪽 시별이 박이 사봉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의 원류하고 물이 달라요. 근데 이제 목극 등은 이것이 그냥 곧 토문강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해버리고
그 하류를 찾아보지 않고 육지로 해서 길을 가버린 거야. 그래서 마치 두 지류가 같은 지류인 양 취급이 돼버리고 이를 기준으로 전개비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경계를 알리는 푯말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재확인 차원에서 하류까지 내려가는 답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어서 숙종실록 기록이에요. 신이 여러 차사원들을 데리고 청자가 이른바 강해수원이 도로 들어가는 곳이란 곳에 도착하자 감역과 차원 모두가 하는 말이 이 물이 비록 총관이 정한 바 강해 수원이지만 그때는 일이 급박하여 마치 미처 그 하류를 두루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푯말을 세우게 됐으니 한번 가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 허하고 박두 차원을 시켜서 함께 가서 살펴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기를 흐름을 따라 거의 30리를 가니 이 물의 하류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땀물과 합쳐서 점점 동북을 향해 갔고 두만강에는 속하지 않았다. 깊이 잃고 끝까지 찾아보려고 한다면 사세를 와서 장차 오랑캐들 지역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고 혹시라도 피인들을 만난다면 좀 일이 불편하게 되겠기에 그 앞질러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만 한 거예요. 그래서 청차인 목극 등은 단지 물이 나오는 곳및첫 번째 갈래하고 이두 번째 갈래가 합쳐져 흐르는 곳만 보았을 뿐이에요. 여기만 보고 그 일찍이 물을 따라서 내려가서 끝까지 흘러가는 곳을 찾아보질 않은 거야. 그래서 그가 본 물은 딴 곳을 향해 흘러가고 중간에 좀 따로 이른바 첫 번째 갈래가 있어서 두 번째 갈래로 흘러와서 합해진 것을 못본 거예요. 그가 본 것이 두만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인 줄 잘못 알았으니까 경솔한 수치에서 나온 것일 거예요. 그래서 대저 목책이 끝나는 곳은 국경이 한 개가 나눠진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두 나라의 원래 경계를 정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이게 외교적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차원의 뜻만으로 조정해서 알지도 못하는 걸다 강역을 제멋대로 정했으니 이는 마땅히 징치하여 강토에 관한 일을 중히 여김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 수원에 관한 한 가지 일은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보다 좋은 대로 잘 처리하게 하소서. 했더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라고 명을 했어요. 영의정 이유가 연석에서 아뢰기를 목차가 정한 수원은 이미 잘못된 것인데 차원들이 감사하게 말하지도 않고 평사 지휘도 듣지 아니한 제 멋대로 푯말을 세웠으니 이리 지극히 놀랍습니다. 청컨대 잡아다가 추문하고 감사도 또한 추구하소서. 그래서 임금이 따랐다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극 등이 잘못 잡은 물길이 멀리서 두만강으로 합해지는 것도 아니고 두만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 멀리 만주산대 땅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송화강 상류 별개의 토문강이라고 이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강이 바로 이 강이겠구나.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분명히 이 상황을 국경선이 잘못 정해진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그 청과의 그 외교 마찰을 우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확인하고 취조당하는 사람이든 조선 조정이든 일관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목극 등이 정한 두만강이 아닌 수계가 잘못됐다는 것이고 이것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두만강으로 들어가는 지류 중에 어느 것을 국경으로 정해야 되느냐. 이게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파견되기 전에요. 이제 강의지가 국경에 대해서 발언을 남겨요. 장백산의 서쪽은 중국과 조선이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토문강은 장백산에서 동쪽으로 흘러나와 동남 방향으로 바다로 들어가 토문강의 서남은 조선에 속하고 동북은 중국에 속하니 역시 강으로 경계를 삼고 있다. 단지 압록강과 토문강 등두강 사이의 지방은 다알수 없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은 이미 압록강하고 토문강을 경계로 하고 있음은 일찍이 알려져 있지만 그 사이의 구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조사를 명한 것이에요. 청나라는 훈춘 지역의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고요. 조선에서 출간된 지도에서는 토문강이 끝내 두만강이 합류하는 강으로 그린 지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요, 이 강이
그 수십 리 이상 가다 보면 다시 동쪽으로 꺾여서 그 두만강에 합류하는 거냐, 이렇게 알고 이렇게 정한 거 아니냐, 이러는 해석이 있어요. 단순한 착오를 한거 아니냐는 그런 좀 배트 좀 논쟁이 있어요. 조선에서 주장했던 그 국경은요, 그 터문강 더하기 두만강 하류가 국경이라는 설하고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설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청나라는 두만강 상류 지역, 북한의 지역은 실효 지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국경이 이미 압록강하고 통강을 경계를 하고 있음은 일찍이 알려져 있었지만 그 사이 구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의 중심들은 두만강이 국경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청나라가 불법 침입했던 조선인들을 강제 송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조선 후기에 조선의 행정력이 간대 미쳤다는 증거는 1도 없고요. 그리고 대동여 지도를 보면요, 대동여 지도에도 간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고종 시대 때 종성 부사가요, 1883년에 터문강개설을 주장한 뒤로 대한제국에서는 백두산 정계비하고 연결된 강으로 목극 등이 정한 수계인 일그 뭐냐 목 목극 등이 정한 수계 그 송화강의 한 지류 이걸로 국경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근데 이때는요 청나라의 국력이 많이 약해지고 오히려 청나라가 국력이 막 쇠퇴하고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제국을 선포했을 때예요. 칭제 건원을 하면서 그 이제 청일전쟁 이후 그 청나라하고 사대 관계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칭제 건원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랬단 얘기가 있고요. 조선에서는 당시에 이제 민족 분포선하고 압록강하고 터문강의 분수령이 세워졌다는 이 백두산 정계비의 내용에 따라서 터문강, 해랑강, 두만강 이 선을 국경으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청나라가 쇠퇴한 이후 터문강하고 송화강 선을 국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좀 생겨났어요. 자, 그래서 두만강은 뭐 터문으로 불리지 않는다고 왜곡은 했지만 송화강의 지류가 백두산에서 나온다는 건 맞아요. 근데 두만강 하류는 터문으로 불린 기록이 있어요. 터문으로 불린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논란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백두산 정계비 이 국경 논란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없어졌잖아요. 외교권이 없어지고 나서 일본이 그 철도 부설권을 좀 얻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중국 쪽에 뭔가 철도를 놓고 싶은 거야.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이 청나라 영토로 그이 원래는 그 백두산 천지 그 국경선 표기를요. 원래는 그 백두산이 전부 다그 우리 영토였어요. 근데 이 백두산의 그한 절반 정도를 그 땅을 이제 중국 쪽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 돼요. 을사늑약이 무효잖아요.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과 관련돼서 그 체결된 조약들은 다 무효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잘못한 거야, 사실. 그게 잘못한 거고요. 이제 을사늑약 그걸로 인해서 이 백두산의 그 국경선 표기 자체가 계속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외교부 측에서는 을사늑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그 우리가 그
천지를 둘러싼 그 백두산의 이 봉우리들을 모두 우리의 그 국경으로 넣고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둘러서 이렇게 삥 봉우리를.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이 좀 아쉬울 뿐이죠. 자, 그러면 그 오늘 백두산과 관련된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잠깐 쉬었다가 그 백두대간 이야기를 하나의 그 컨텐츠로 갈지 아닐지는 제가 조금 더 제가 뭐 하나만 좀 찾아보고 결정을 할게요.